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은 남조선이 전쟁 일으킨다 북한 노동적위 대 비상소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북한이 한미연합군 사원연 UFS에 대응해 전국의 민방위부에 노동적위 대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23일 중앙당 민방위부로부터 도당위원회 민방위부의 미국과 남조선이 연합해 시작한 을지자 유희방패 UFS 군사훈련에 대응해 노농조기대를 비상소집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적위대 훈련은 주로 15일간 진행되지만 이번 훈련은 약 일주일로 단출될 것이란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에 도당위원회 민방위부에서는 각시 군 민방위부의 오늘부터 긴장된 정세에 따라 유사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노농적위대 군사훈련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성천군에 자리한 비류강정기공장 이경재 산하 69호 공장에서는 어제 밤 12시 공장적위대 대장이 약 500명의 공장적위대원들을 새벽 1시까지 공장청사 앞에 집합하도록 비상소집하고 군사훈련의 하나인 행군훈련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행군훈련 중에 적위대 대장은 지금 미군과 남조선 괴뢰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엄중한 정세에 직면했으니 적위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군사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어젯밤 11시 정주시 시당위원회 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시안에 각 공장이 없어 노농적위대원들이 밤 12시까지 노농적위대 훈련소로 집합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수출피복 공장에서는 각 직장과 작업반마다 유사시에 대비해 구축해놓은 적위대원들의 비상열 낙망으로 연락해 남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군과 합동군 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위대원들도 이에 맞서 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밤중에 법석을 떨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소집에 응해 훈련장에 나온 적위대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북침이어 모여 요란을 떨면서 노농적위대 군사훈련을 야밤중에 진행하며 정세 긴장을 강조하는 것은 남조선과 미국의 합동군 사훈련을 빌미로 생활난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잡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소식통의 한 주민은 비상소집이여 그 지랄한다고요? 북침이여 뭐 전쟁 연습이다 하면서 그 핑계로 사람들 못 살게 노는 거예요? 당장 남조선에서 전쟁이라고 일으킬 것처럼 그러면서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굳건한 방위태세 유지는 정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훈련 현장을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9월 1일 군사훈련 끝난 후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도발하는 경우에 성공시켜야 하니까 여러 가지 단순한 군사 행동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발전소나 도로 등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 즉 소프트 타깃 군사 또는 테러 공격에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취약한 대상에 대한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을 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의 노농적위대는 1959년 1월 창설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 소속으로 평상시에는 민방위 임무를 전시에는 정규군과의 협동작전으로 군 인력 보충과 군수품 수송을 담당하는 중군사조직입니다. 17에서 6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으로 조직된 노농적위대는 전국의 각시 군당위원회 민방위부에 소속되어 1년에 한 번 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군사훈련 날짜는 각 지역 민방위부가 현지 사정에 맞게 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북한은 25일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기념하는 선군절 62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국방공업 육성을 주요한 업적으로 칭송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김정일은 사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투철한 입장을 지니고 국방공업을 선차로 내세웠다며 김정일의 숭고한 애국의지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노동신문에는 조국 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라고 실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군의 절대적인 충성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김모 씨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 당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고 혁명을 하자는 선동의 허리띠를 조이며 굶주리다 자유대한민국의 품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이젠 다이어트에 신경 써야 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반 주민들은 총알보다 사탕을 더 기다리죠. 저도 10년간 군복무를 하고 조카들도 군복무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군의 80%가 영양실조예요. 국가에서 무보수로 농장과 건설 현장에 군인들을 내몰고 있지만 식량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고향에서 돈과 먹을거리를 정기적으로 보내줘야 하는 게 북한군의 실정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에서 군복무를 하다 탈북에 성공한 탈북민들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국군에 도착했을 당시 하얀 쌀밥을 실컷 먹는 것과 반짝거리는 국군의 군화가 가장 멋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가뭄과 장마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정은은 저런 세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 깨지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세뇌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김정은의 독재에 벗어나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주민들을 더 힘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정은은 정말 이기적이고 악마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선 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는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